최근에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딴 여자랑 바람피는 톡에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집이나 차보다는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개팅할 때 자신감도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에 따라서 저도 좀 달라져요. 저희 의뢰인은 이제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였습니다. 네. 소장을 받고 왔는데요. 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어?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 최근에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딴 여자랑 바람피는 톡에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했습니다. 보자마자 열불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당장이라도 그 X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까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조용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낫는데 조금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 보호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바람핀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정말 지저분한 싸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야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바람핀 이유 뭐 이거야. 뭐 이런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대로 여자 쪽에서 손해를 보거나 더 상처를 받고 피해보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주 그 싸움에 진흙탕 싸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하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이혼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여기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혼 이야기만 나왔는데 굉장히 활짝 웃으셨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문이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 전문 변호사 최영은입니다. 아, 네. 주로 이혼이나 불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제가 자주 보는 사안입니다. 일단 그 상황에 딱 접하면 당사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혼하겠다,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이혼을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하겠다라는 거는 이혼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안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그 발견한 건 영상이지 않습니까? 성관계 영상. 예.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폭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성관계 영상을 제3자들에게 뭐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유포하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 남편분이 배우자가 자기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본 거잖아요. 허락 없이. 여기도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언제든지 전화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비밀번호가 공유가 되어 있고 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눈 벌려가지고 이렇게 칭하고 열어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칭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런 앞선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증빙하기가 어려워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시모님이 되게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이셔가지고 들으시면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제 사람은 이제 생긴 게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서 사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양보해서 바람을 필 수 있다 뭐 친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찍는다 이런 거는 그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약간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변호사님 말씀은 네. 네. 역시 우리 신부님이 이런 말씀 전문이. 네, 첫 번째 키워드 나나 씨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설렘을 유발할 것 같은 소개팅. 어떤 고민러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구라고요. 제 이제 사실 고민은 소개팅에 대한 건데 약간 저는 정말로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적으로 소개팅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죄송하지만 나나 씨가 뭐 설레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전혀 설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뭐 해결 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결혼에 사실 관심이 많고 소개팅을 좀 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제가 물 흐르듯 뭐 집 있으세요? 뭐 차는 뭐 타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차 없고 집이 없다면은 여성분 동공이 약간 흔들리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약간 머쓱해지고 해서 이제 제 고민은 결혼이나 뭐 소개팅 할 때 집이나 차가 꼭 필요할지. 이건 성직자분들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컷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차나 집 살 어떤 그 충분한 자본은 갖고 계신 거세요? 내가 여력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여력도 조금 좀 부족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아 근데 여력은 당연히 저는 있고 뭐 충분하다는 건 개인 차가 다르겠지만 네네. 전 진짜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안 하는 거고 네네.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안돼 이거 네. 얘기하지 말자. 방송 되지 말자. 이거 안돼 안돼. 그래서 저는 집이나 차보다는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개팅 할 때 자신감도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에 따라서 저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자신감이 네 요즘은 가졌네. 자신감이 조금 있는데 요즘 뭐 네. 네. 근데 네. 지금 얘기하면서 본인이 문제를 거의 파악했죠? 예. 끝난 건가요? 근데 이게 성직자분들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까가 좀 궁금해서.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 소개팅이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와 뭐 돈 문제 뭐 집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 답변 중에 최초입니다.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직자 답변 중 최초예요. 네, 근데 격하게 동감합니다. 아 격하게 동의한다. 스님 두 표. 아니 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지 남자가 차가 중요하나 뭐 좀 없을 수도 있지 이게 뭔가 이렇게 측은함이 좀 정말 이래서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예, 두 분 말씀처럼 저는 이게 집 차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이라는 건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봤을 때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안정감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네. 교무님은 항상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말을 던져주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참 잘하고 계시다 충분히. 그리고 나은 씨 참 소중하죠. 소중하고 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워요. 교무님의 이야기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정말 그게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결혼이 하고 싶은 거세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세요?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네네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본인 여사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인가요? 아 저요? 네네. 네 저는 주식과 비트코인 이렇게 주식이 네. 주가가 오르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의외에 너무 좀 충격을 먹어서 다른 게 문제였구나 약간. 하나 궁금한데 이렇게 소개팅 하시잖아요. 보통 뭘 하시는지 이렇게 만나셔서 좀 거기서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계속 저의 문제를 혹시, 지금 예. 찾으시는 거군요. 네. 처음으로 이제 네. 날짜를 잡아서 어디서 만나기로 하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면 식당으로 가세요? 예약을 해서? 그쵸 보통 식당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차로 이제 데려다주기도 하고 뭐 데일로 가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 편한 곳으로 제가 혹시라도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중교통이 변호사님 편한 쪽이에요? 그쪽 대중교통 편한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네, 모두가 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러니 약간 집이라든지 차 얘기는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아니다 나는 주식 한다 주식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도 하고 싶고 상대방도 분명히 주식 좋아한다 했었거든요. 예. 문제가 다른데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러면 그날 어디에서 만나면 되나요? 역 근처에서 네. 역 근처에서 네.
어느 역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한 환승 세 역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강남역 같은 데가 어떨까 싶습니다. 강남역. 저 여기서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문제. 일단 그러면 만났다고 치고 조금만 더 대화를 좀 이어가 보시죠. 네. 예. 뭐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택시 타고 다닙니다. 그럼 사무실 어디세요? 이 근처. 근처 이, 네. 어디세요? 강남역 근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으로 저 부르신 걸까요? 그래서 강남역으로 저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대중교통이 좋아서 예, 여기서 만났습니다. 네. 집보다 저는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이 있고요. 혹시 주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종목 혹시 하세요? 저는 IT 종목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괜찮은 종목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게 되나요? 진짜 종이? 아니 그게 아니라 말투가 변호사님인데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제가 몇 개 좋은 종목을 알아가지고요.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약간 이게 일단 그 소개팅을 했을 때 뭔가 잘 안 된다는 게 변호사님의 고민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소개팅할 때 뭐 집이 어디세요? 아니면 직장이 어디세요? 그럼 그 가까운 데서 만나요. 이게 이제 순서인데 배려를 하죠. 예. 그걸 통해서 난 이렇게 배려심 많고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완전 다 생략된 채 자기 직장 가까운데 세계 여기 환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면 누구나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 중심적으로 지금 일단 시작을 하셨어요. 저 소개팅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희들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저는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고 대학 때 이장도 정말 보는데 안쓰러움이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해. 와 스님이 소개팅 보고 답답하다 할 줄 알았는데 안 해본 나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더 많이 해봤을 텐데. 네. 혹시 허세진 변호사님은 결혼을 하셨나요? 예, 저는 기혼입니다. 기혼자로서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꼭 결혼을 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다 틀리신 것 같아요. 나나 씨가 교무님보다 더 아름답게 네.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선재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어떤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잠깐만. 안돼. 잠깐만 이거 두 분이 이렇게 제가 보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혹시 주말에 강남역에서 소개팅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괜찮은데. 누군가 보기에 정말 순수한 면을 너무 좋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 네,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어떤 결혼이라는 그 목적 자체만 가지고 대출을 했다면 자기를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또 이렇게 자기 없는 것들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순수하게 자기 있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순수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저는 조금만 시간만 달리하면 충분히 결혼에 성공할 수 있다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허세진 변호사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 쪽을 하셨는지. 가장 최근까지는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에서는 주로 어떤 범죄를 좀 다루나요? 네. 그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는 그 이름처럼 여성이나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주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성폭력 범죄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에서 일을 했을 때보다 최근에 일을 하면서는 정말 그 아동 청소년들의 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여학생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이렇게만 해서 끝이 나면은 오히려 다행인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남성들이 여학생한테 SNS를 통해서 또 이제 말을 걸죠. 너 지난번에 사진 뭐 영상 잘 받았는데 너 SNS 보니까 너 어디 살더라? 너 어느 중학교 다니더라? 더 수위가 조금 더 높은 사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진 너 친구한테 보낼 거야, 네 부모님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들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퍼져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오히려 없고 엄마한테 혼날 것만 걱정이 돼서 오히려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즉시 신고만 하면 경찰 단계에서도 바로 유포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우연히 핸드폰 보면 이상한 사진이 있네, 이상한 대화가 있네, 이렇게 보시고 그제서야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고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이 얼마만큼 법적이든지 문화적으로든지 또 개인의 삶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여학생들 생각에서도 당장 용돈이 없고 용돈이 급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데, 이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정말 영향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이제 그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 SNS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약간 통제하고 뭐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이 이런 범죄를 막는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좀 고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녀의 휴대폰 검열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인 것 같은데, 뭐 저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런 성범죄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고 자기 삶에 수도로 영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좀 무시하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의 어떤 검열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제 올바른 판단이라든지 그런 데가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검열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건 하나는 너 그렇게 했겠지? 너 했을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검열을 하는 게 아니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네가 아직은 올바른 판단을 쓸 수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검열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네. 요즘에 그 미성년자들 그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금융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동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공범처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무슨 뭐 핸드폰 전체를 무슨 뭐 포렌식 하듯이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자녀에게 이게 왜 필요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이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잘못된 거다, 이거를 고쳐나갈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시선을 조금 바꿔서 내가 학창시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핸드폰을 만약에 검열했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보면 나 착한 아이인데 갑자기 검사해버리면 너무 실망스럽고 막 내가 부모님한테 보이고 싶은 자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막 내가 여자친구랑 막 아 너무 나 너랑 어제 뽀뽀해서 너무 좋았어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엄마 봤어 봐 그거 돌아요 그거 진짜 이게 사실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 좀 보이는 순간 저는 사실 그때 부모와 나의 신뢰관계가 약간 깨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때 오히려 더 엇나갔던 것 같거든요. 전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 봤을 때는 올바른 교육을 해주고 믿어주고
계속 이거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이게 뭔가 좀 강제성이 있건 없건 무언가 내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불륜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짐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불륜이 많이 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보다 불륜을 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환경이? 불륜을 예전에는 이제 만나야지,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야지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IT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불륜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잡히기도 많이 잡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오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요즘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불륜의 현장입니다. 오픈방은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기혼이라고만 쳐도 기혼 남녀들끼리 썸을 타고 싶은 방, 불륜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방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불륜 생각하면 뭐 1대1 연애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기서는 다들 불륜을 목적으로 만나니까 좀 더 가볍게 다자간의 연애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불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나 했었는데 거기서는 마켓 채팅방이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채팅방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요즘에 동네 친구 만나기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난 사건도 있었어요. 잘 모르던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릴 때, 그러니까 동창이라든지 동창회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고, 직장이 절대 다수였다면 요즘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불륜만을 목적으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되게 전현차 변호사일 때 썼던 사건 중에서 제가 불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예. 저희 의뢰인은 이제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였습니다. 예. 소장을 받고 왔는데요. 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어? 아. 사촌 언니. 사촌 누나. 누나. 아. 그러니까 원고가 형님한테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뭐요? 그 사촌 누나랑 뭐야? 원고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 누나와 바람이 난 거예요. 원고의 사촌 언니 말고요. 남편의 사촌 누나. 한마디로 사촌끼리 만난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혹시 그 사촌 그 피고는 가정이 있었나요? 네, 피고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연락이 안 되고 서로 사촌인 줄 모르고 만난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었고요. 뭐 좀 더 그 경위가 있는데,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깐 다퉜나 봐요. 그냥 사촌끼리 일반적인 이유로 다퉜는데, 그걸 화해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뭐 술 깨우는 호텔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꽤 장기로 이어져서 이제 한 몇 년 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야, 그걸 어떻게 대체를... 아니, 싸웠는데 했지. 풀려고 술을 한잔 하다가 호텔로 갔다고? 사촌... 그러면 근데 그게 왜 이어졌지? 뭐 귀책 사유가 그러면은... 근데 그게 귀책 사유가... 뭐야? 불륜에 대한 그 증거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 원고의 배우자인 사촌 남동생이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사촌 누나를 만나왔었던 거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더 복잡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저는 지금 포기를 했어. 이해하는 걸 포기를 했어. 아니, 사촌 동생이 사촌 누나한테 자기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요? 네, 사촌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사촌 누나한테는 미혼 총각 행세를 하면서 만났었던 겁니다. 그럼 결혼식도 안 오던 사이인데 갑자기 불이 붙은 거네요? 사실은 이 사촌 남동생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요. 사촌 남동생은 한번 이혼을 했었던 경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촌 남동생이 이혼을 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고 재혼을 하면서는 친척들을 부르지 않았었던 겁니다. 사실은 뭐 식을 올렸다기보다는 혼인신고를 했었던 거죠. 난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서면을 쓰는데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사촌 누나입니다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좀 힘들었고 그래서 뭐 사료들을 많이 리서치를 하고 또 생각을 좀 확장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촌끼리 결혼을 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예,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했었었던 사건입니다. 저렇게 안 하면 변호사님 힘들어서 안 되지. 제가 하는 일이 상당 부분은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일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의뢰인들이 처음 오면은 저한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막 하소연하듯이 늘어놓는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거나 방향을 제안을 해주거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결론 위주로 말해주세요. 결론 위주로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까지 결론 위주로 얘기해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남은 친구들이 다 T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직업병인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다른 변호사분들도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지거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하.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해달라고 하는 습관이 계시니까 자 결론부터 말해주고 싶은 습관이 나도 드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한테 결론을 자기한테 자꾸 내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언어의 습관은 스스로도 삶을 바꾸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신부님 만나 뵙고 누가 물어도 당신은 시간이 없단 말을 안 하시거든요. 시간 많다고. 바쁘시죠 그러면?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저는 사실은 누가 물으면 시간 좀 바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따라 해봤어요. 누가 질문하면 안 바쁩니다 하니까 제가 훨씬 심리적으로 그렇지 내가 안 바쁜 건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언어는 자기를 바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의뢰인 입장에선 되게 고마운 변호사님인데요. 왜냐면 네. 그 상담 시간당으로 돈이 올라가는데 됐고요 결론만 맞아. 얘기하세요. 통 확 줄려 너무 고마워서 계속 올 것 같은데 저는 안 고쳐도 괜찮다. 일단 근데 전제는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해주세요라는 이제 그 말씀 어쨌든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보다는 그래도 핵심을 빨리 알아서 그분들에게 더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최 변호사님 지금까지 쭉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사람 향기 나는 변호사님 같아요. 네. 아마 찾아오는 분도 결론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 딱 보자마자 사람다운 그런 향기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변호사님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소문들은 또 빨리 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도 더 찾아올 수도 같고 굳이 고치지 않으셔도 좋다. 그대로 가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조언이 좀 더 와닿으셨는지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가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내가 안 바빠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스스로 여유가 생긴다는 부분과 이걸 고침으로써 이제 내가 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요. 다만 이제 안 고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문제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조언을 해줘야 돼서 사실은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들은 말씀 종합해서 한번 좀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